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 R&D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현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 국민이 일상적 삶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체계적인 공공저작물 관리와 개방을 위해 공공저작물 수집과 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 신청을 통하여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든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 표시를 시스템화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접근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주요 공공저작물은 전문가로서 아이디어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와 연구 저작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교환과 교재가 있고, 직접 교육 현장에 다가가서 문화예술 교육의 이슈와 동향을 담는 아르떼 365 움틀과 같이 다양한 현장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있습니다.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과 일상에서의 나를 위로하는 찾아가는 예술 처방전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집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 콘텐츠, 인포그래픽 등의 연구 보고서와 매개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자료집,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교육 현장 실천가들이 참여한 디지털 컨퍼런스 아이텍5 영상, 그리고 세계문화예술 교육 주간의 자료집 및 영상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외부 인식 제고를 통해 개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문화예술 교육 관련 공공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의 공공저작물 발굴과 적극적인 개방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가이드 및 저작권 안내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 개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파이팅!